예,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왕가위에서 나온 캐리비안 해적 제품입니다. 며칠 전에 그 이나이튼 제품에서 보여드렸는데, 왕가위에서도 이런 제품이 저희 동네 저희 동네는 아니고 좀딴데 갔더니 1,000원짜리 있더라고요. 4종이 나와 있는데 개당 1,600원이니까 아마 문방구에서 팔면 2,000원 정도 받겠죠. 28피스고요. 해적이 대포를 쏘는 제품입니다. 이런 제품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런 제품도 있고요. 이건 이제 해적이고 얘네들은 이제 뭐 해군이겠죠. 제품도 있고 또 하나 있습니다. 총 4개고요. 피규어는 이렇게 따로 별도로 있고 이렇게 해적이 이렇게 대포를 쏘는 걸로 되어 있고 총 4종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해적 시리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모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정식으로 수입된 제품이네요. SK 토이스 많이 보이던 회사죠. 7개월 이상 플라스틱 제품이고요. 딴건 없고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 만 들어있고 자율안전 확인 신고 필증은 안 붙어 있네요. 이게 그거 같기도 하고 보통 이런 게 붙어 있죠. 제조회사가 LEYI라고 되어 있는데 완고가 저건가 헷갈리네요. 몇번 찾아보기도 했었는데 아이고. 자, 어떤 퀄리티를 갖고 있을지 한번 만들어 볼까요? 손을 뜯어야겠다. 조카들 것도 아닌데. 무진장 딱딱하게 조립해놨네.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레고 짝퉁, 레고에서도 뭐 해적 그런 거 있을지 모르겠지만 짝퉁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정식 수입이 된 거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뭐 슈퍼 히어로즈 같은 경우에는 어우 과대 포장. 이게 딱 느낌이 그 인나이트 1,000원짜리 고기 들어갈 만한 그런 사이즈인데 정식 수입해서 비싼 건가요? 인나이트 제품은 피규어가 좀 이렇게 독특합니다. 손이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손이 좌우 구분이 없죠? 레고는 좌우 구분이 있죠. 그리고 다리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두 개가 원래 끼우는 방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한번 뜯어볼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요. 다리 두 개를 이렇게 그 사이에다 끼우는 방식입니다. 아, 얘네가 무슨 뭐 레고를 넘어서서 옥스포드를 넘어서려고 그러나? 그리고 오늘 어떤 분이 알려주셨는데 그 크레오 있잖아요. 크레오도 독특하게 생겼잖아요. 여기 생각이 안 나. 트랜스포머. 크레오가 옥스포드하고 그 한 회사하고 같이 합작해서 만들었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회사 지분도 있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회사라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 회사라고 할 수도 있고요. 에이! 뭐야! 이건 인나이트 900원짜리 밖에 안 되잖아! 이 설명서도 이만하고 포장지만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만들어 봐야 알겠지만 조금 실망스럽긴 하죠. 자, 1번. 그리고 얘네 설명서도 저겁니다. 아, 다음 단계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거 보고 따라서 그려. 블록은 잘 들어가는데 블록이 좀 느낌은 안 좋네. 이렇게 좀 부드러운 것도 아니고 좀 그냥 그렇습니다. 잘 들어가지도 않아. 조금 부실한 느낌이 약간 드네요. 이렇게 안정화 시켜주시고 뒤쪽에다가 이거 끼워주시고 뭐 마차 만드는 것 같죠? 그리고 새끼들 여기 보시면 그냥 짝퉁처럼 아무 표시가 없는데 또 YG라고 또 표시해놨네요. 중국의 레고야? 보통 중국 레고라고 그러는데 대단하시죠? 아이시더는. 자, 이건 뭐 깃발을 꽂으시려고 하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총 쏘는데 무기 이쁘네요. 무기 괜찮습니다. 괜찮고 무기 여기다가 이렇게 걸어주시고 이건 뭐 기관총이라고 그다음 그냥 뭐 옛날 그 조선시대 보던 조총 그런 총 같죠? 조총이 일본 총인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깃발을 이런 식으로 끼워주랍니다. 그리고 안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끼워주셔가지고 걸어주시면 으아! 아우 이렇게 뻑뻑해. 그리고
요거 끼워주시면 바퀴 완성입니다. 그리고 해적 아저씨가 이거를 양팔로 총을 쏘는 건 줄 알았더니 들고 있는 거구나. 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느낌이 적하고 싸운다기보다는 그 뭐 팔러 가는 과일 가게 아저씨 같은 느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조립도 금방이고 가격도 1800원인데 그 인나이트는 900원짜리 레벨이죠. 네. 좀 그런 면에서는 아쉬움이 듭니다. 해군도 있는데 해군은 또 퀄리티가 어떨까요? 조금 이게 보통 문방구에서 2,000원 정도에 판매할 것 같은데 조금 아쉬움도 들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에이 뭐 데쿨이나 SY는 피규어 하나 2,000원씩 받는데 뭐 이 정도면 싼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죠. 그건 뭐 각자 판단하셔서 이런 제품 이제 뒤에 보시면 또 왕과라고 써 있죠. 얘네는 자부심이 대단한 것 같네요. 블록에도 이렇게 저거 왕과라고 써놓고 피규어에도 써놓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 옥스퍼드도 저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데 레고도 저런 건 촌스러워서 안 하는 거죠. 근데 중국 사람들은 또 그런 거 또 과시하고 그런 거 좋아하는 그 국민성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참고하셨어. 근데 이거는 문방구에는 안 보이고 천원샵 같은 데에서 구입을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바퀴만 돌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돌아라.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진짜 무슨 장사라고 하는 아저씨 같네.